안녕하세요. 컵콘 최재형입니다. 오늘도 개봉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개봉기를 통해서 보여드릴 스마트폰은 LG 옵티머스 G 프로입니다. LG 옵티머스 G 프로는 LG 스마트폰 라인업 중에서 최초로 Full HD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이런 모바일 트렌드를 보면은 이런 Full HD 해상도로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국내 최초로는 펜텍 베가 넘버 6가 Full HD를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LG 옵티머스 G 프로입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뭐 다른 Full HD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뭐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LG 옵티머스 G 프로 개봉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스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은색에 제법 커다랗게 생겼고요. 제가 잠깐 다른 박스를 좀 비교를 해 보자면은 뭐 아이폰 5와 비교를 하자면은 뭐 덩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차이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자, 이 통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U+이지만은 뭐 SKT, KT, 이통 3사 모두 다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 개봉을 하자마자 이렇게 단말기가 나오고요. 단말기는 잠깐 있다가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내용물부터 보겠습니다. 네, 뭐 액세서리 소개, 브로셔, 그리고 간편 사용 설명서겠죠.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뭐 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예, 3140 mAh 용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도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두 개 있고요. 충전 어댑터 그리고 코드비트는 이미 유명하죠. 옵티머스 G에서 인기를 얻었던 코드비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충전 거치대입니다. 배터리를 끼우는 방법이 남다르네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USB 케이블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약간 케이블이 좀 독특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LG는 포장에 비닐을 쓰고 있습니다. 비닐 그렇게 좀 깔끔해 보이진 않지만은 뭐 어쨌든 이렇게 비닐을 아직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배터리 뽑아서 보겠습니다. 배터리를 보니까 이렇게 장착을 하네요. 이렇게 장착을 하고 뭐 USB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충전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스마트폰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충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스마트폰을 옵티머스 G 프로 단말기를 살펴봅시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5.5인치고요. 풀 HD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1920, 1080 해상도를 지원을 합니다. 자, 뒷면은 커버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일단 구동하는 모습을 먼저 보고 싶기 때문에 먼저 배터리 커버를 제거를 해서 배터리를 장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여기 제가 장착했던 배터리를 어떻게 뽑는지는 이렇게 잡아 뽑으면 되는군요. 살짝 들어서 뽑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부도 굉장히 은색으로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내부도 이렇게 신경을 쓴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유심 슬롯, 마이크로 SD, 마이크로 타입의 유심이고 마이크로 SD 카드에 넣는 곳이 있습니다. 카메라 1300만 화소고요. 커버를 이렇게 도로 장착을 합니다. 뒷면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재질로 되어 이렇게 보니까 각도에 따라서 약간 빛나는 타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괜찮고요. 느낌 괜찮고요. 뭐 이렇게 지문이 생기더라도 이런
디자인 때문에 지문이 상쇄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보고요.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CPU 같은 경우에는 1.7 코드 코어, 네, 스냅드래곤 600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LED 반짝거리는 것도 인디케이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는 LPDDR2 2기가 메모리가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는, 오유, 벌써 부팅이 됐네요.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에 두 가지는 잘 못해서, 네, 우선 설정을 다 끝내고 나서, 제가,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제가 블로그데이에서 봤던 UI랑은 조금 더 깔끔해진 느낌도 나고요. 예, 이번에 새로 바뀐 잠금 화면입니다. 굉장히 아이콘이, 예, 시계 아이콘 폰트가 굵어졌죠? 이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따로 언급할 게 없나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300만 화소와 그리고 뭐 비디오 레코딩에서 듀얼 레코딩, WDR 레코딩, 그리고 뭐 트래킹 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뭐 운영체제는 젤리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 좀 말이 많은데요. 그 위에도 뭐 이 제품 화이트, 루나 화이트 버전이고요. 인디고 블랙도 있습니다. 젤리빈 들어갔고, 두께는 4.4mm, 그리고 무게는 172g 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말이 많죠. 네. 노트2와 옵티머스 뷰2 디자인이 비슷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비슷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뭐 분명하게 뭐, 예, 이런 뭐, 예, 모서리가 둥글긴 하지만은 스마트폰 디자인이 뭐 다 비슷비슷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전면은 어쩔 수 뭐 없다 치더라도 자세히 보면은 뭐 크롬 옆 측면 크롬도 좀 차이가 없지 않아 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렇게 보시면은 측면에 이런 라인으로 디자인이 된 것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습니다. 그렇게 태클을 걸 정도로 뭐 그 정도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오히려 옵티머스 G입니다. 옵티머스 G와 뭐 G를 봐도 이전 디자인과 이렇게 동근 모서리 비슷비슷하고요. 단지 크기 차이라든가 이런 뭐 홈 버튼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크기 비교를 또 마저 해볼까요? 아이폰 5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정도 차이입니다. 이 정도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옵티머스 LTE와 느낌이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영상에는 잘 안 잡히지만은 측면에 이런 곡선 들어간 거는 옵티머스 LTE와 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가늠을 위해서 이런 신용카드와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신용카드와도 이 정도 크기 차이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담배값과 비교를 하면은 대략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크기 가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얼추 개봉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네요. 자, 이렇게 10분 가까이 옵티머스 G 프로 개봉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티머스 G 프로 개봉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